2022년 11월 마지막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스콧 머리슨 총리의 5개 부처 장관직 겸직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소식과 알바니지 정부의 국가 반부패위원회 신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소식, 최근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와 이에 대한 호주인들의 인식을 전해드립니다. 스콧 머리슨 전 연방 총리가 총리 재임 시절 극비로 보건, 내무, 재정, 산업, 과학 등 다섯 개 부처 장관직을 공동 겸직한 이른바 셀프 임명 사태에 대한 3개월에 걸친 조사 보고서가 연방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버지니아 벨 전 대법원 판사의 해당 보고서는 모리슨 전 총리의 다수 장관직 겸직은 불필요했으며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리슨 전 총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해당 부처 장관은 물론 동료 의원들에게도 공동 겸직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책임 정부라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는 연방 법무차관의 결론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모리슨 전 총리는 겸직한 것으로 알려진 다섯 개 부처 장관직 외에도 환경 및 수자원 장관직에도 스스로 임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모리슨 전임 정부의 폐단의 흔적과 비밀 문화를 보여주는 신랄한 보고서라면서 여기에 드는 의문은 그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용납한 문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벨 전 판사의 장관 임명 공시를 법제화하는 안을 포함한 6개 권고 사항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모든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당의 조시 프라이든버그 전 재무장관이 스콧 모리슨 전 연방 총리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분노하고 상처받고 혼란스럽고 멍청한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프라이든버그 전 재무장관은 모리슨 전 총리가 아직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든버그 전 재무장관은 스콧 모리슨이 추가적으로 재무부를 맡을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가 그것을 가져갔음에도 나와 다른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바니지 정부의 국가 반부패위원회 신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며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마크 드레이퍼스 연방 법무장관은 공공부분 내 심각한 부패나 시스템적 비리 행위를 조사할 반부패기구 신설을 위한 이 법안이 호주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 청문회 개최 기준을 낮추려는 시도를 포함해 자유당 연립과 크로스벤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거부가 됐는데요. 그 외에도 야권이 제시한 수정안은 모두 거부되고 유일하게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이첩돼 이번 주 이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내년 중반에는 국가 반부패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10년간 국민과 신뢰관계가 많이 훼손됐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상하 양원의 모든 의원에게 달려있다라며 하나로 뜻을 모아 이 법안을 가결하고 전 국민에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호소했습니다. 화이자 최신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하고 있음에도 호주인의 약 3분의 2는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명 중 1명은 현재 증상이 있어도 1년 전에 비해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진단 검사가 줄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호주인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상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호주에서는 11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주에 비해 약 3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27,869명이 발생했는데요. 전주에 비해서 17.6%가 증가한 수치로 PCR 검사 횟수 역시 16.8% 증가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신규 확진자 23,398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주에 비해서 9.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수는 전주 95명에서 지난주에는 120명으로 증가했는데요. 2022년 10월까지 호주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약 9,800여 명으로, 코로나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호주인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스콧 모리슨 총리의 5개 부처 장관직 겸직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소식과 알바니지 정부 국가 반부패위원회 신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소식, 최근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와 이에 대한 호주인의 인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